이제 8월이 아버지 기일이거든. 근데 한 아버지 기일 때 이제 목포를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시원이가 갑자기 오더니 야, 너 아버지 뵈러 간다며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. 그래서 아빠 잠깐 인사 드리러 오려고 그랬지. 그랬는데 같이 가자. 우와. 아니 너 스케줄 돼 안 돼? 그러니까 난 스케줄 뭐 빼면 되지 뭐 그렇게 하는 거야. 그래서 너무 멀잖아 사실. 버스로는 4시간, 5시간 걸리고 거기까지 가는 거 자체가 힘들잖아. 맞아. 그냥 마음만 받고 전달할게 했는데 가진 못하더라도 내가 뭐 하나 준비는 할게. 헬기? 헬기? 아니 그래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원래는 이제 산소에 갈 때는 뭐 이렇게 소주나 아, 이렇게 해서 소주, 약주 같은 거 뭐 하잖아. 근데 갑자기 시원이가 너무나 이제 명품처럼 생긴 그 발렌을 발삼 발삼 발삼을 30명을 또 거기 발삼도 뿌리고 거기다 뿌린다고. 네, 그래서 이제 술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 아버지 좀 갖다 드릴게. 이거 그렇게 하는 게 맞지? 그래서 그냥 아버지 드리면 돼. 한 거야. 산수익을 다 뿌렸어? 다 뿌렸어? 야, 아니 그 만취하겠는데 그 만취하시겠는데 그러니까 그 위스키는 뭐 샷잔에만 먹어야 된다며 샷잔까지 챙겨주는 거야. 샷잔에 조금밖에 안 들어가잖아. 그거를 몇십 번을 계속 아버지 이거 시간 시간 섞겠다 시간 섞겠어. 그래가지고 마음이 그래도 따뜻하네. 그래가지고 시원이가 챙겨줘가지고 대단하다. 아버지한테 인사를 좀 드렸지. 아 근데 확실히 시원이가 돈을 잘 쓰는 게 나도 시원이한테 받은 게 하나 있어. 아 뭐야 뭐야. 예전에 2015년도쯤에 나 군대 가기 전에 갑자기 시원이가 전화 오더니 내가 집 앞으로 갈 테니까 좀 나와 이러는 거야. 얘가 나한테 평소에 연락하던 애도 아니고 날 만나러 올 애도 아니야. 그래서 집 앞에 카페로 오래. 아 형 이제 곧 군대도 가고 형 뭐 요즘 많이 힘들 텐데 이거 선물로 받아 하면서 줬는데 명품 신발을 나한테. 아 진짜? 나이스. 아니 진짜 비싼 발렌티. 진짜 비싼 신발을 나한테. 아 얘는 발렌 들어가는 걸 좋아하네. 발렌이랑 발렌 추억이네. 먼저 시훈이한테 받은 게 있어. 뭐야? 집을 이사를 이제 하는데 형님 집 이사하신다면서요? 그래서 나 이사해 그랬더니 형님 제가 그냥 그 선물 하나 해도 될까요? 그래서 에이, 괜찮다고 해야지 형 그걸. 고마워. 그래서 나 그냥 일반적으로 집을 이사할 때 선물한다고 하면 그냥 뭐 소소한 거 보내겠지. 뭐 무드등이나 뭐. 갑자기 밖에서 저 최시원 대표님이 보내서 왔습니다. 비서? 아 시원이 비서가 있어. 비서가 있어 맞아요.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줬더니 뭐가 박스가 이만한 게 오는 거야. 그러더니 딱 갔는데 문을 딱 열자마자 너무 갖고 싶었지만 가질 수 없었던 스피커가 굉장히 고가 스피커가 있는 거야. 그래서 그거를 설치를 하다 갑자기 저 죄송한데 대표님이 말씀하신 리미티드 에디션이 아니라 다시 이걸 좀 가져갔다가 그걸로 다시 내일 갖고 와도 될까요? 진짜로? 이러는 거야. 그래서 아 저 그냥 이것도 괜찮은데 그랬더니 대표님이 싫어하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걸 갖고 왔다가 그 다음에 또 갖고 와서 시원이 어디 출마하니? 아니 근데 미리 어디 다 이렇게 뭐 깔아놓는 거야?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그때 저 멤버들이랑 형네 집에서 뭐 촬영을 한 적이 맞아 돌싱포맨. 근데 그때 워낙 또 대한민국 대표하셨던 프로듀서 대표하셨던 스피커가 없으신 거야 집에. 근데 일부러 누가 사주기 기다리고 아 그러면서 그때 집에서 뭐 이렇게 위스키 한잔 하면서 좋은 노래 참 들으면 좋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뭔가 좀 그때 그러셨어. 맞아 맞아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시원이 오는 거 아니야? 시원이 오는 거 아니야? 은근히 귀에 들릴 듯 말 듯 얘기를 한단 말이야. 아 그래서 난 그게 너무 좀 기억을 그때 막 기부스하고 맞아 다리 다쳐서